안녕하십니까. 수출입 회계 및 세무실무 5분 특강의 공인회계사 이용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관세 환급금과 관련된 세무실무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관세 환급금에 대한 세금 계산서 교부 시기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당사는 수입 원료를 가공을 해서 수출용 중간 원재료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 당사의 생산품은 중간 가공 사업자에게 공급을 하고 중간 가공 업자는 이 수출품을 생산자에게 공급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당사가 2007년 8, 9, 10월 공급분에 대해서 기초 원재료 납세 증명서, 즉 이제 원재료를 수입을 해 오고서 부담한 관세나 부가지세 등 이걸 이제 납부했다는 증명서를 말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10월에 발급받아서 중간 가공 사업자에게 관세 환급금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기초 원재료 납세 증명서는 당사와 거래처와 협의를 한 후에 세관으로부터 이제 발급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세금 계산서를 어느 시점에서 교부를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였는데요. 갑설과 을설이 있는데, 이제 갑설은 고객과 합의가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 관세 환급금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서 기초 원재료 납세 증명서 발급 일자로 교부할 수 있다는 설이고, 이제 을설은 이 고객과 합의가 종료가 되었더라도 세관으로부터 관세 환급금 통지가 되었을 때 교부를 해야 한다는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이 경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와 같이 이제 관세 환급금을 수출업자가 환급 받아서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납품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 세금 계산서의 교부 시기는 원칙적으로 이 재화 공급 시기에 교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금액 중에 이제 일부가 확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금액 확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관장으로부터 관세 환급금 통지가 확정돼서 교부 어, 확정돼서 통지되었을 때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러한 이제 세금 관세 환급금에 대한 월 합계 세금 계산서를 이제 교부하는 경우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제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수출용 원재료를 수출품 생산자로부터 공급을 하고 생산자에게 공급을 하고 이러한 내국 신용장과 관련해서 세관장으로부터 기초 원재료 납세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서 관세 환급금을 청구하는 이러한 경우, 이제 세금 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이제 두 가지 설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갑설을 보시면은 관세 환급금을 청구하는 해당 월에 물품 공급가액과 합계를 해서 월 합계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한다는 설인데요. 그 이유는 내국 신용장에 대한 공급 시기는 앞에 사례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화를 공급한 시점이지만, 이 공급 시점에 관세 환급금 상당액이 일반적으로 이제 확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세관장으로부터 이 관세 환급금을 확정받아서 통지받는, 통상적으로는 이 기초 원재료 납세 증명서를 발급받는 날이 되겠는데요. 이 날에 이제 금액 변경에 따른 수정사항의 발생일로 볼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관세 환급금에 대한 세금 계산서, 즉 수정 세금 계산서겠죠. 이를 작성 교부를 해야 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데, 만약에 당해 사업자가 월 합계 세금 계산서를 작성 교부를 한다면은 당월의 물품 공급가에게 합산해서 월 합계 세금 계산서를 작성 교부를 할수 있다는 그러한 이유를 들고 있고요. 을설은 당초 공급가액에 대한 금액 변경에 따른 수정으로 발생 건별로 또는 월 합계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는 설인데요. 결론을 보시면은 이제 갑설이 맞게 되고요. 갑설에서 이제 얘기한 것과 같이 관세 환급금에 대한 세금 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이제 재화의 공급 시기지만, 이 관세 환급금이 확정이 되지 않았다면은 세관장으로부터 확정된 관세 환급금을 통지받았을 때 수정 세금 계산서를 교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당해 사업자가 만약에 월 합계 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다면은 관세 환급금이 확정된 날, 이 속하는 달에 월 합계 계산서를 이제 공급가에게 포함해서 월 합계로 교부를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출입 회계 및 세무실무 5분 특강의 공인회계사 이용 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